2대0으로 다시 한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기였고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끝까지 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승부차기라고 하면은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긴장되고 자 끝을 알 수 없잖아요. 정말 잔인한 승부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키커 한 명 한 명 또 키퍼 한 명 한 명에게 엄청난 중압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이러한 중압감을 이겨내고 정말 전사의 심장으로 페널티킥을 가져가는 팀이 결국에는 최종 우승컵을 들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 선수들이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자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태휘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네. 자, 이태휘 선수. 자, 남해 스포츠 클럽의 선축으로 네, 먼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김민석! 와! 첫 번째부터 선방을 내고 있습니다. 주장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었고요. 아, 이태휘 선수의 모습이 조금 씁쓸해 보입니다. 예! 와, 자, 그대로 정면으로 향한 것을 자, 그대로 막아냈습니다. 네, 약간 왼쪽으로 흐르게 됐는데 네. 정확하게 방향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현태 선수가 고성FC의 첫 번째 키커로서 나서게 됩니다. 예. 보통 처음 차게 되는 팀이 더욱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남해 스포츠 클럽이 실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성FC에게 유리한 사이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전현태 선수군요. 자, 전현태 선수 첫 번째 자, 지금 만약에 막아낸다면 다시 한번 무비로 똑같이 시작됩니다. 자, 그대로! 와! 오른쪽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속여내면서 오른쪽 구석 제대로 노렸던 전현태. 예! 아,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관중들을 향해서 또 계속되는 응원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구석을 그대로 늘렸습니다. 사실 극적인 동점골을 남해 스포츠클럽이 따냈기 때문에 기세가 갈 수도 있었는데 네. 여기서 1번 키커들은 일단 희비가 갈렸습니다. 자, 이동관 그대로 갑니다. 왼발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현태 선수가 차냈던 그 코스 그대로 이동관 선수가 자신감 있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고성의 두 번째 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대1이 되게 됐고 고성이 여기서 성공을 시킨다면 계속해서 유리한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은 천민혁 선수죠. 네, 천민혁 선수군요. 오늘 경기 풀타임을 뛰면서 왼쪽에서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천민혁 선수 두 번째 자 시도합니다. 오른발 들어갑니다. 네, 현재까지 고성FC가 두 번의 킥에서 모두 골키퍼를 속여내면서 두 번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도 성공을 했고요. 자, 우선 2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죠. 네. 사실 방향을 잃더라도 선방하기 어려운 상황. 자, 권용희 선수가 나섰습니다. 권용희. 네, 그리고 보물섬 남해스포츠클럽은 박건민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아, 오늘 두 번째 골까지 넣었군요. 그리고 권용희 선수 중요한데요. 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막았어. 두 번째 기회까지 막아냈습니다. 김민성의 엄청난 선방 슈가 이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아직 세 번째 기회를 고성은 차지 않았습니다만 2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차게 됐던 권용희 선수의 킥이었는데 아, 김민성 골키퍼 주장으로서의 품격을 현재까지 보여줍니다. 예, 자, 이상혁 선수가 준비하겠습니다. 고성FC는 정말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황에서 네. 2득점까지 들어간다면 8분 응승을 넘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상혁. 자, 선수들이 굉장히 간절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오른발! 낮게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장수현 골키퍼가 방향을 정말 잘 잡았는데 네. 워낙 구석으로 잘 갔던 땅볼이기 때문에 아, 현재까지 고성FC 선수들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굉장하군요. 상당히 아슬아슬했습니다. 장수현 키퍼 입장에선 정말 아쉬울 수 있는 상황. 아,
자, 이주환이 네, 나오는군요. 네, 이주환 선수가 드디어 나옵니다. 여기서 남해 스포츠 클럽이 실축을 한다면 경기 그대로 끝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선 정말 중요한 지금의 기회가 되겠고요. 무조건적으로 남해 스포츠 클럽은 이 네 번째 킥을 성공시킨 다음에 예, 장수현 키퍼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야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민성 키퍼가 세 번의 시도 중에 두 번을 막았는데요. 네. 자, 과연 너무나도 중요한 이 기회. 정말 멀리서부터 도움닫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 지금은 아, 선수를 교체를 하는군요. 예, 김세빈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엄청난 중압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경기 당일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키커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일 수밖에 없죠. 네, 김세빈의 발에 많은 것이 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세빈 갑니다. 김세빈 들어갑니다. 정말 잘 쳤습니다. 자, 아, 계속해서 김민성 키퍼가 방향을 읽었는데 네, 지금의 김세빈 선수의 슛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만점짜리 슛을 날렸던 자, 지금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네 번째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여기서 고성 FC가 넣게 된다면 끝입니다. 네. 와, 골키퍼가 나왔어요. 김민성이에요. 정말 알 수 없는 전개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 현재까지는 김민성 키퍼가 영웅인데 예, 여기서 끝내게 된다면 와, 그야말로 경기의 주인공으로서 남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기회. 김민성 골키퍼 갑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경남 고성 FC 유시보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3대 0을 4대 3으로 뒤집었고 이제 페널티킥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우승컵을 차지하는 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결국 여기까지 왔고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 저학년 경기부터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요? 네. 고성 FC 15세 이하 팀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 승부차기에서의 선수들의 전사의 심장이 정말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선전 1라운드부터 지금 결승전까지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고성 FC는 정희정 선수가 연장전까지의 히어로였다면 승부차기에서는 김민성 골키퍼가 두 번의 선방 네, 그리고 마지막 킥을 성공시키면서 완벽한 주인공으로서 자리매김